대통령이 괴롭힘 성희롱에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촛불을 수차례 지속적으로 요구합니다. 했는지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후보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역대? 내용도 노조 혐오, 반노동, 성희롱 발언, 여성 비하, 청년 우롱, 역사 왜곡, 색깔론, 막말 등 이미 노동자, 여성, 청년, 참사 유가족 등 전체 국민을 상대로 매우 오랜 기간 지속적 반복적으로 아주 정말 악의적인 이런 발언들을 남발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대국민 괴롭힘이자 성희롱의 가해자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이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대통령이 괴롭힘 성희롱에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직장 들어보세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가해자의 전형적인 2차 가해 멘트는 이렇습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자, 그러나 자, 그렇게 이해했다면 유감이다. 자, 김 위원장님 시간 멈춰주세요. 발언 기회를 얻고 말씀. 위원장님 시간 멈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사 진행 발언 의사 진행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위원장님 시간 멈춰주세요. 본질에서 30분 하든 1시간 상관없어요. 방해하지 마십시오. 의사 진행과 관계되는 건 방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지휘하다니까요. 의사 진행을. 아니 막말에 누구만 전문가입니까 우리가. 방해하지 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가해자의 전형적인 2차 가해 멘트는 이렇습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렇게 이해했다면 유감이다. 지금 후보자의 서면 답변 내용이 딱 그와 같습니다. 후보자의 답변을 통해서 관련해서 발언해 주시 바랍니다. 2차 가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노조 부정하고 노조를 혐오한 사람이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청문회 진행 자체가 대국민 괴롭힘과 성희롱의 3차 가해입니다. 이런 3차 가해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청문회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의사진행만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한테 요청드립니다. 후보자에게 청문회가 아닌 사퇴를 사퇴 의사를 분명하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미 자 발언 다 마쳤습니까? 이미 피해자 단체들은 이와 같은 사퇴 촉구를 수차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자, 발언을 있습니다. 국민적 평가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후보자를 상대로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사퇴 촉발 의사 없냐? 나가세요. 자 김태선 의원님, 이미자 의원님, 자 발언을 중지해 주세요.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빨리 진행하시라고요. 거기서 얘기 왜 나옵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 얘기하면 됩니까? 박해철 의원님은 이대명 대표 쌍욕 관계돼서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지금 얘기가 지금 들립니까? 아니 근데 쌍욕이 막말이야.